오늘 궁중음식 교실은 김부각입니다. 보통 김부각 하면 생김, 우리가 왜 간장 찍어 먹는 재래김 있죠? 그거 써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제가 김밥용 김을 갖고 왔냐? 김밥용 김은요, 김 중에 가장 두꺼워요. 조미김 보시면은 밥 한번 싸면 어때요? 이렇게 밥이 투명하게 비치잖아요. 근데 김밥용 김 사서 김밥 싸보면 어때요? 얇으면 터져요. 그래서 이게 가장 두꺼워요. 이걸 왜 두꺼운 게 중요하냐? 우리가 이 겉에다가 찹쌀 풀을 바를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죠? 젖어서 찢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두꺼운 거를 선택하는 게 실패 방지에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게 육수 재료예요. 한눈에 봐도 너무 많죠? 여기서 필수적인 것만 꼽아드릴게요. 무, 디포리, 건새우, 다시마, 통마늘, 그리고 좀 말린 파뿌리. 이걸 가지고 오늘 육수를 낼 거예요. 일단은 디포리를 먼저 넣고 조금 볶아줄게요. 두 마리면 충분해요. 건새우도 같이 볼게요. 디포리가 좀 커서 디포리 먼저 넣었어요. 건새우 맛이 진짜 진하거든요. 이거를 체에다가 한번 털어줍니다. 체에 터는 이유는 지저분한 거 털어준다는 의미죠. 체에다가 이렇게 털어줘요. 새우에 뭐 잔뿌리라든지 다리라든지 수염 뭐 이런 거 떨어질 수 있게. 그리고 고기 육수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소고기 육수. 찬물을 부어요. 8컵. 여기다가요, 통 마늘, 그리고 무, 껍질채로. 무 껍질 없으면 뭉개질 수 있기 때문에 껍질채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파뿌리. 그래서 이거 넣고요. 자, 지금 끓어요. 중약불로 불을 아주 약하게 줄여봅니다. 멸치 육수는요, 이렇게 확 끓이는 거 말고요, 모든 육수가 그래요. 조금 약한 불에서 뽀글뽀글 끓여주는 것이 잘 울건하고 좋아요. 여기다가 이제 불을 끄고 다시마를 넣어줍니다. 집에 있는 다시마 넣고 그냥 가만히 두세요. 가만히 두실 땐 뭐 뚜껑 같은 거 있으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덮어두세요. 덮어두고 기다립니다. 한 10분에서 15분. 그러면 이제 10분 뒤면 다시마가 노골노골해지거든요. 그거 건져내고 육수 싹 걸른 다음에 찹쌀풀을 써줄 거예요. 체반에다가 육수를 걸러주겠습니다. 이거 장국물을 3컵. 둘. 와, 육수 진하죠? 셋. 찹쌀가루를 넣어야 돼요. 찹쌀가루. 찹쌀을 얼마나 쓸 거냐면요, 1컵 반을 쓸 거거든요. 오늘 찹쌀풀은요, 뻑뻑하게 만드는 게 관건이에요. 왜냐면 너무 묽으면은 김이 젖기만 하고 잘 안 묻어요. 뻑뻑해야 돼요. 찹쌀가루 1컵을 넣어줍니다. 장국물 3컵에 1컵을 넣었어요. 여기다가 제가 뭐라 그랬죠? 간을 줄 건데, 간을 어떻게 줄 거냐면요, 마늘즙이랑 생강즙을 쓸 거예요. 그리고 국간장을 쓸 건데, 국간장 없으신 분들은 액젓 살짝 넣으셔도 괜찮거든요. 다진 마늘을요, 반 큰술 채반에 딱 넣어줘요. 그래서 마늘의 향만 빠져나가고 건더기는 여기 안에 그대로 남을 수 있도록 흔들어 제끼세요. 여기에다가 다진 생강을 4분의 1 티스푼 정도 넣어요. 생강즙도 체에다 넣어주고 설탕 한 작은 술은 그냥 물에다 바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액젓을 한 큰술, 그리고 여기에 정종 한 티스푼 넣어주시면 됐어요. 불을 켜고 이거 체반에 있는 생강이랑 마늘 향이 스밀 수 있도록 흔들어 제껴서 꽉 짜주세요. 여기 그러면은 여기 향은 배고 여기 남죠. 그리고 저어주세요. 찹쌀풀의 농도를 이제 볼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센 불입니다. 저어서 이제 농도가 날 거예요. 찹쌀이 익으면서. 불 약하게. 이렇게 바글바글 끓을 땐 불 약하게. 불 끕니다. 다 됐어요. 이러면 이대로 두지 마시고 농도 보세요. 지금 끓일 때는 주르륵 정도 농도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식히면 어떻게 되겠죠? 좀 더 되직해지겠죠? 이거를
유리볼에다가 쏟아주세요. 좀 큰 스텐볼 같은 데 있으시면 그런 데다가 하셔도 되고. 이거를 이제 잘 저으면서 식혀주세요. 먼저 준비해야 될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김빨. 다이소에서 김빨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기름솔 같은 거 다이소에서 구입을 했어요. 팁 나가니까 잘 보세요. 일단 밑바닥에 찹쌀풀을 골고루 발라줍니다. 김에 거칠거칠한 부분이 있고요. 맨들맨들한 부분이 있어요. 거칠거칠한 게 바닥으로, 맨들맨들한 게 위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찹쌀풀을 아주 듬뿍 발라요. 끝에 머리까지 빠진 데 없이. 그리고 김부각을 붙여주는데 이번에도 거칠거칠한 데가 아래로 가고 위에가 맨들한 곳이 오게. 김부각은 보통 두 개를 붙여요. 너무 얇으면 그 바삭한 식감이 덜해요. 여기 위에도 흠뻑 발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대파에다가 풀을 묻혀요. 사이즈는 딱 이만한 게 좋아요. 그리고 깨를 묻혀요. 이렇게 지금 찹쌀풀이 묻어서 잘 묻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김을 여기 3개, 여기 4개, 4-3 정도로 하면은 딱 좋아요. 여러분들이 딱 생각할 때 가운데다 싶은 데다 딱 박아주세요. 깨가 없어졌죠? 또 묻혀, 또 찍어요. 자, 이렇게 해서 김부각을 말려주시면 됩니다. 그냥 체반에다가 옮겨가지고 말리시면 돼요. 말릴 때 이제 이렇게 돼요. 그거를 잘 펴주셔야 돼요. 그것만 주의하면 말리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널려놨죠? 이게 이제 여기 마르면서 미친 듯이 뒤틀려요. 그래서 나중에 꼭 잡아주는 작업을 필요해요. 널어두고 육포랑 똑같이 이틀 말리시면 돼요. 육포랑 똑같아요, 말리는 과정은. 여기 위에 찹쌀이 이제 꾸덕꾸덕 마를 거예요. 만져보시고 손으로 안 묻어날 정도여야 해요. 안 묻어나면 깨도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뒤집어서 또 말려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부각은 그냥 베란다에 모른 척 지내세요. 짜잔, 여러분 어제 만든 김부각입니다. 말라서 이렇게 보시면은 애들이 막 미친 듯이 뒤틀리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펴줘야 돼요. 한 대 모으세요. 이거 막 아직 바삭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 김부각을 일단 봉지에 넣어요. 이거 눌러주는 과정도 대여섯 시간은 지나야지 잘 이쁘게 눌러질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판한 곳에다가 놔요. 이렇게 놓고 판판한 걸로 한 번 더 눌러주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무거운 걸 올려놓는 거예요. 눌러주고 올게요. 짜잔, 김부각입니다. 김부각을 제가 눌러놨는데 아직 시간이 조금 일렀는지 구김은 펴지긴 했는데 밤사이 내내 눌러놓을 거예요, 무거운 걸로. 그러면은 얘네가 이쁘게 이렇게 펴질 겁니다. 자, 여러분 김부각이 다 말랐습니다. 빤빤하게 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그라들었던 때보다 펴졌죠? 오늘 만 이틀 됐죠? 만 이틀 됐네요. 육포와 똑같이 자연건조 시킨 게 완전히 말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튀겨볼 생각입니다. 자, 여기다가 기름을 자작하게 부어줍니다. 너무 많이 부어줄 필요는 없지만 튀겨질 정도로는 부으셔야 돼요. 조금 기다려줄게요. 기름에 열이 오를 때까지. 열이 오르면은 튀겨주는데 여기 깨가 저는 실깨가 아니고 익은 깨예요. 볶은 깨. 그래서 탈 수가 있거든요. 한 150도 이상에서 튀기시면 되는데 김부각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만 튀기면 돼요. 안 바삭해 보이죠? 이게 점점 단단해지거든요. 튀긴 거를요 바로 잘라주세요. 뜨거울 때. 안 그러면 바삭해져서 다 부서지거든요. 지금 더 지나면 안 돼요. 식으면서 바삭해지기 때문에 빠르게 잘라주셔야 돼요. 이제 드실 때가 됐습니다. 잘 만들었다. 소리 들리세요? 아주 바삭해요. 질감은 새우깡 질감. 그냥 김 스낵 같아요. 바다 해조류 맛은 나지만 그게 비리다는 생각은 안 드는 그런 맛이에요. 그리고 엄청 바삭해요. 맛있어.